트랙. 안녕하세요. A1 오토 서비스입니다. 오늘 즐거운 토요일. 아, 추워요. 너무 추워요. 오늘 직원분들 다 퇴근하고 혼자 있습니다. 오늘 K8 신차가 한 대 입고가 되었어요. 선팅까지 다 끝내고 입고가 되었는데, 야, 선팅 이쁩니다. 반반사 필름으로 해서 간지나네요. 차량, 새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. 인판 달린 차가 뭐하러 정비공장에 입고를 했느냐. K8 타시는 분들이 조금 보기 싫은 자리가 있나 봅니다. 어디냐, 이 앞에 보이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보기 싫나 봐요. 그래서 이거 수리하러 오셨습니다. 아, 수리하러 어? 오는 게 아니죠.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을 집어넣으러 오셨어요. 까만색으로. 보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또 조금은 유행을 하려고 하네요. 범퍼 탈거해서 라디에이터 그릴만 하이그로시 검은색으로 딱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변하는지,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탈거해야지 깨끗하게 나올 것 같아요. 시작합니다. 잘해요. 날이 추워서 도장부스 안에 들어와서 탈거를 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손을 대면서 키나 이런 부분들이 더 깨질까 싶어서 열로 달구고 작업하고 있는데, 와, 보기보다 일이 많은 작업이에요.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 크롬 V자 모양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 모양을 또 빼내고 해야지 나중에 도색 다 하고 장착했을 때 V자 모양이 다시 또 나오기 위해서, 아, 작업이 조금 많은 일이네요.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나머지 또 정리해서 오버홀 해가지고 도장부 넘어가야 됩니다. 8 KA 차량 완료가 되었습니다. 와, 전면부에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하이그로시로 콧구멍을 만들어 주니까는 굉장히 또 세련돼 보입니다. 그전에는 원톤으로 밋밋한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요, 지금은 딱 중간에 포인트가 널따랗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. 이 라디에이터 그릴 라인이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라인이 파져 있으면, 홈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라인이 깨끗하게 안 나와서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깨끗하게 지금 빠졌어요. 개인적으로 다시는 안 하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예요. 안에도 탈거하고 오버홀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도 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제가 힘들었던 게 다 잊혀집니다. 아, 예뻐 보입니다. 차량 타시는 동안 사고 없이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쁘게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. 수고해 봅니다.